안녕하세요. 인스타 360 원알 1인치 에디션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관이 다른 액션캠 대비해서 디자인이 되게 이뻐요. 배터리 부분이 빨간색이라 요 모듈과 렌즈 부분의 색깔 조합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액션캠을 작동을 시키거나 촬영에 대한 것은 핸드폰으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모니터링도 가능을 합니다. 카메라와 핸드폰을 연동을 하게 되면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누르면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이렇게 모니터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연동이 돼서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꺼주면 이렇게 촬영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옵션을 이제 저희가 여기서 수정을 하거나 이제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5.3인치 30프레임을 찍을 수 있고요. 4K 30프레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1인치 센서로 고해상도의 촬영이 가능하고요. HDR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선명함이 더해줍니다. 이것도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화각이 이제 보면 슈퍼 와이드, 광각, 협각, 리니어로 이제 총 4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협각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나서 나중에 뭐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출력을 할 때 내가 굳이 협각으로 찍지 않아도 와이드나 아니면 뭐 울트라 와이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찍은 것과 상관없이 화각 모드를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1인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단점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단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모듈을 분리를 할 때 렌즈 보호캡을 풀어서 케이스를 이렇게 탈착을 해야 됩니다. 그냥은 절대 빠지지가 않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채운다고 했을 때 만약에 렌즈가 보호캡이 있는 상태에서 채우시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보호캡을 뺐다 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배터리 부분 밑에 보면은 렌즈 부분하고 여기 모니터 부분하고 이 간격이 좌우가 레벨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좀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좀 삐뚤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케이스를 씌운다고 해도 이 캡 간격은 차이가 좀 나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카메라마다 뽑기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뭐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얘가 촬영하고 나면 확장자가 INSV 확장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컴퓨터로 편집이 안 되고 일단 핸드폰으로 한번 내보내기를 해줘야 MP4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 작업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야 생성이 되지 바로 이제 영상을 편집은 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MP4 변환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는 있는 것 같아서 차후에 좀 업그레이드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모니터가 되게 작아서 조절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좀 세게 눌러줘야 되고, 여기 부분도 좀 뻑뻑해서 카드나 뭐 충전하거나 마이크를 쓸 때는 이제 여기를 열었다가 나중에 이제 사용을 안 하고 다시 닫을 때에는 이 부분을 꼭 눌러줘서 좀 체결을 해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이 만약에 케이스가 씌어지면 좀 더 불편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얘가 이유 없이 렉이 걸려서 동작이 안 돼요. 지금도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먹통이 돼요. 이런 현상이 지금 한 이제 두세 번은 난 것 같거든요. 이 현상은 펌웨어를 하든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그냥 다시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끼고 온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 좀 심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단점이 꼽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마이크를 쓰고 싶다 할 때 마이크를 써야 되는데 마이크 꽂는 하슈가 없어요. 인스타360 홈페이지 가면은 뭐 로데 뭐 와이러스 고에도 지원한다고 분명히 써 있고, 그림에도 여기 위에 하슈가 있는 것처럼 그림이 있었거든요. 카메라 마이크 지원하는 건 맞지만 여기 하슈가 없어서 꽂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뭐 다른 제품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하면 컴팩트 카메라나 다른 액션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일단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저 애기 머리띠인데 얘를 이제 여기다 걸어서 마이크를 꽂아서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텐션은 뭐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 카메라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고 다녀도 고정이 돼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뛰어 다녀도 이렇게. 맞다, 제가 뭐 물속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방수 케이스를 샀는데요, 카메라를 삽입을 할 때에는 이 렌즈 보호캡을 빼고 여기다가 바로 넣으셔야 돼요. 렌즈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으니 혹시라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하고 단점은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아 가지고 풀 촬영할 때 1시간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제 배터리 두 개를 더 샀고요. 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 바꾸면서 촬영을 하고 충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촬영할 때 발열이 있기 때문에 뜨겁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 이거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뭐 댓글로 적어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